일사적, 100년 전 유리 건판으로 떠나는 사적 여행. 사적, 제1호 경주 포석정지. 경주 포석정은 경주 남산 서쪽 계곡에 있는 신라시대 연회 장소입니다. 만들어진 때는 신라 제사 19대 한강왕 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자는 없고 풍류를 즐기던 물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물길은 22m이며 높낮이의 차가 5.9cm입니다. 물길을 좌우로 꺾어지거나 굽이치게 만들어 물길의 흐름이 참으로 오묘합니다. 물의 양이나 띄우는 잔의 형태, 잔 속에 담긴 술의 양에 따라 잔이 제자리에서 뱅뱅 돌기도 하고, 잔이 흐르는 속도도 제각각 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길에 잔을 띄워 풍류를 즐기던 것을 유상곡수연이라고 합니다. 유상곡수연은 중국이나 일본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유상곡수연은 중국 동진의 서해가 왕이지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왕이지는 친구들과 함께 물 위에 술잔을 띄워 술잔이 자기 앞에 오는 동안 시를 읊어야 하며 시를 짓지 못하면 벌로 술세 잔을 마시는 모임을 하였는데 이를 유상곡수연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주 포석정도 이를 본따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풍류를 엿볼 수 있는 역사적 장소입니다. 이 포석정의 용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당시 사람들의 풍류를 위한 용도로 여겨지지만 현강왕이 이곳 포석정에서 춤을 추어 산신을 만났다는 기록이나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서 포석정에 갔다는 경혜왕 등의 기록을 통해 일부 학자들은 제사 공간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과연 경주 포석정은 어떠한 공간이었을까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왕이지에 그린 난정서를 보면 애초에 유상곡수연은 액을 쫓는 제2일종인 개사의 뒤풀이 격으로 이루어진 행사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포석정을 제2 공간과 풍류 공간으로 구분하려는 것 자체가 오늘날 사람들의 편견일 수도 있답니다. 1일 일사적, 오늘도 사적하세요. 다음 역사적 장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